乾坤我最知道。참는자에게복이있나니주여수술 비용이면 중고차인데 샀어. 어제 잠 못 잤나? 피곤해 보여. 입국식 있어가지고요. 술 좀 했더니. 의사들 술 많이 마시지? 네, 좀. 화장실 어디예요? 스테이크 네. 이쪽입니다. 이거 왜요, 아빠? 어, 손 좀 씻고 오려고. 아니, 나도. 어. 엄마, 두 분 오셨어요. 안 늦었지? 네. 근데 어디 화장실들 가셨나? 에. 너 면도 한 거야? 그럼요. 근데 깔끔하지가 않아. 좀 피곤해서 그래요. 그 호출들 좀 안 할 수 없나? 오셨어요? 어. 어머니, 루비 아버님요. 아이고, 아시는 사이세요? 아? 어. 어떻게요? 어머니, 루비 어머님요. 어머, 낯이 익으시네요. 아, 아, 명동 백화점. 두 분이 같은 옷 입으셨네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이고, 닥터 유 어머니신지도 모르고. 아이고, 그 호텔에서 뵀어. 네. 우린 백화점에서. 아예 아, 옷이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. 저보다. 그런가요? 사모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. 네. 난 입맛이 없네. 습이나 하나 먹어야지. 잠깐만요. 어, 왜? 어떻게 됐어? 술 마셨어? 술 좀 마신 거 아니야? 아니.
에휴, 왜? 얘기 잘 안 풀렸어? 이결은 텄어. 당사자들 마음이 중요한 거지. 그 옆에 내가 봤잖아. 당신하고도 그렇게 틀어지고. 아빠하고는 왜? 너무 꼬였어.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. 괜히 그 옷은 사가지고. 집에 옷 많구만. 적당한 거 입었으면 되잖아. 아유, 별걸 다 원망이야. 아, 그 옆에 내 왜 내가 살려놓은 옷을 채서 입고 쌍으로 망신을 당해? 옷 똑같이 입고 나갔어? 야, 내가 아주 창피해 죽을 뻔했다. 아, 자기야말로 일 똑바로 했으면 됐지. 내가 똑바로 못한 게 뭐 있는데? 항의했다며. 닥터유 엄마가 5만을 떨은 거야, 사람 무시하고. 같이 근무했던 조방규한테 물어봐. 누가 잘못인가. 하지 말아요. 무슨 오해요? 좀 전에 이상한 눈으로 봤잖아요. 내가요? 단순 체한 거예요. 그러겠죠. 왜 아니겠어요? 아, 진짜. 들었어? 구걸하지 말고 끝내. 텄어. 진짜 인생에 도움이 안 돼. 또 내 탓이야? 우리 앞에는 백화점 옷 입게 생겼어? 그럼 시장 옷 입고 상견례 나가랴? 왜 하필 왜? 내 말이 왜 하필이면 그 엄마한 그 백화점 그 매장에 와서 내가 살려놓은 옷을 채서 입고 일을 이렇게 만드냐 말이야. 아이고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해. 내가 오빠 어떻게 잡았는데?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어! 미안하다. 내가 못 나서. 아유, 옆에 내가 싸가지 없어서 그래. 대번에 쌍판 변하더니 어? 자긴 입맛이 없어서 수빈 하나 먹겠대. 아니, 밥 먹고 얘기하자고 만난 거지. 어, 수빈 하나 먹으려고 약속 잡았나? 아주 내놓고 개무시로 나오는 거야. 관둬야겠다. 아, 울지 마. 부모 죽었어? 내 평생 이런 망신은 처음이네. 무슨 은방울 자매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집 딸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?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? 그런 집 딸이랑 결혼하려고 의대 공부 시켰어? 긴 얘기할 거 없고 없었던 일로 해. 병원엔 아직 소문 안 났지? 정말 실망이다. 어떻게 넘어갈 여자가 없어서. 아휴, 생각할수록 괘씸해. 우릴 뭘로 보고? 지가 어떻게 우리 집에 시집 올 생각을 해? 그래도 루비랑 정 들었는데. 정 아니라 뭐가 들었어도. 언감생심 누굴 넘봐, 이 여우 같은 년이. 아, 여우는 아니야. 이 등신아. 여우가 여우라고 이름표 달고 있어? 진짜 여우는 청순 가련형으로 위장해. 청순 가련도 아닌데. 끝낼 거야, 안 끝낼 거야? 아, 알았어요. 내가 그 하찮은 것 때문에 돈 쓰고 시간 쓰고 오늘 메이크업 값만 20만 원이야. 머리 5만 원에다. 이 옷 이거 이체할 수 없는 거. 어휴, 아줌마나 줘버려야지. 주위라도 끓여줄까? 나 같아도 체했을 거다. 누군데? 친구.